안녕하세요, 훌리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제 기준에 정말 쏟아져 나오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39이라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친구인 그분들이 이제 떠오르며 이제 저 스스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요즘 이제 올해 29이 되다 보니 10년 뒤에 39이 되면 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 주인공의 메이크업을 또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분들의 메이크업을 좀 막 탐구를 하면서 차미조, 정찬영, 또 누구지? 장희주? 장주희. 이렇게 새 주인공의 메이크업을 이렇게 포인트만 찝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찍어보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케르와 이번에 이올리가 원래 이렇게 기초 마켓만 하다가 홀리 상점에서 이번에 정말 매고만 5개월 했어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색조 마켓을 들고 왔습니다. 네케르 브랜드 모델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오! 어떻게 아세요? 아, 네네. 천우이님이에요. 그리고 제품들도 여러분 인기가 너무너무 많고, 네케르 자체가 세일을 잘 안 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사은품이 엄청납니다. 이올리인 만큼 사은품이 엄청나다는 점을 꼭꼭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인물별로 메이크업 포인트를 조금씩 간단하게 잡아서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차미조님은 깔끔하고 눈썹 결을 살린 다음에 레드립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정찬영님은 웜브라운 톤 무쌍 스모키 메이크업에 오렌지 누드립으로 연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장주희님은요, 약간 쿨한 뮤트 핑크톤, 그래서 쿨톤 분들이 좋아해 주실 메이크업인 것 같은데 그 메이크업에 제가 약간의 글리터를 살짝 연출해 줄 거예요. 글리터를 연출해 준 다음에 입술에는 약간 글로시한 립글로즈를 마지막에 얹어서 연출해 줄 예정입니다. 쿨톤 분들도 좋아해 주실 것 같지만 웜톤 분들도 웜톤의 컬러를 살짝 입히면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이 팔레트는 두 가지로 출시되었고 4구 무펄 팔레트로 구성되었는데요. 컬러는 1호, 2호예요. 1호는 웜톤, 2호는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딱 적당한 컬러예요. 사이즈도 완전 앙증 맞아가지고 이렇게 손에 딱 잡기 편하고요. 1호, 2호 다 무펄 섀도우고요, 여러분.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섀도우 팔레트예요. 1호 무드 브라운 팔레트는 브라운 팔레트인데요. 너무 붉지 않아서 저는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딱 우리 피부톤과 섞일 때 예쁜 브라운 누드 팔레트예요. 웜톤 컬러지만 음영감을 줄 수 있어서 누구나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2호 뮤티드 로즈 팔레트는 쿨톤 선생님들이 정말 딱 좋아할 만한 무드 컬러인데요. 쿨톤 분들은 노란기가 조금만 있어도 화장이 정말 과해 보이는데 이 컬러는 톤온톤 된 색감 때문에 레이어링에도 촌스럽지 않고 눈매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팔레트가 굉장히 좋았던 게 뭉침 없이 발린다는 점이 좋았고 발색력도 높았어요. 그리고 캐시미어 느낌처럼 샥 하고 발린다는 점과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팔레트였어요. 고명도에서 저명도까지 얘는 밝고 얘는 어두운 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팔레트여서 아이라이너까지도 사용 가능한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치크예요, 여러분. 치크도 굉장히 귀엽죠. 치크는 누드톤에서 핑크톤, 그 다음 로즈톤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총 6가지 컬러로 골라서 바를 수 있어요.
발색이 너무 진하면 수정이 어려울 텐데 발색도 은은하면서도 수채화처럼 물드는 느낌이라 부담스럽지 않게 전 컬러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제형은 크림 제형인데 바르고 나면 파우더리해져요. 그래서 베이스가 빵꾸 뚫리지 않고 고루고루 발린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치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메이크업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니킬 아이라이너가 진짜 굉장히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이라이너가 컬러도 총 3가지인데요 블랙, 딥브라운, 브라운 컬러예요. 저는 이 3가지를 두루두루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명하고 컬러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 좋은 것 같아요. 최대 장점은 굵기가 2mm라는 점. 그래서 얇은데 잘 부러지지 않고 꼬리를 굉장히 얄쌍하게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번지지 않는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꼬리를 굉장히 얇게 빼볼 텐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립은요 총 10가지예요. 얘가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맥케르에서 립이 원래 종류가 두 가지인데 제가 이 립을 마켓으로 하겠다고 한 이유가 발림성 때문이에요. 이름이 베일 레이어인 만큼 베일을 감싼 듯이 발리거든요. 그래서 실크 감촉처럼 입술을 딱 감싼 듯이 발리면서 편안하게 발리는데 얘는 진짜 안 바르고는 그 느낌이 뭔지 모를 만큼 겉은 보송하면서 속은 촉촉한 그런 립밤처럼 바르지만 표현은 립스틱 같은 그런 립 제품이에요. 이따가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룩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느 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셨을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이크업은 깔끔하고 레드립이 강조된 메이크업입니다. 그러면 렌즈 좀 끼고 할게요. 참이조 메이크업에서는 여러분 깨끗한 베이스도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약간 컨실러를 살짝 덜으셔서 이런 티를 타미조님이 세븐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화끈하면서 휘어잡는 캐릭터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은 그렇게 세게 변하진 않지만 립은 어느 정도 몇 개 변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메이크업 중에서 레드립 바른 메이크업이 가장 손예진 배우님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레드립을 발라보려고 합니다. 손예진님이 눈썹모가 굉장히 예쁘게 나 있으시기 때문에 눈썹모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되 눈썹만 자연스럽게 펴준 다음에요. 이런 식으로 오늘 브로우 젤을 사용해서 역방향으로 쓸어준 다음에 젤이 완전히 다 묻겠죠? 윗방향으로 건강미 있어 보이게 빗어줄게요. 얘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빗어준 다음에 이따가 고정이 어느 정도 되면 내려올 거거든요. 요즘 이렇게 아이브로우를 써서 연출을 하는 게 트렌드예요. 이렇게 꼬리까지 확실히 정돈이 됐죠? 여기보다 그 다음에요. 1호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 팔레트는 전체적으로 브라운 팔레트고요. 음영 팔레트로서 안 쓸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컬러가 노즈 쉐이딩 컬러로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앞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 그냥 그윽하면서 사람이 고급스러워져요, 갑자기. 늘 얘를 노즈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약간 진한 브라운 컬러를 양조절을 살짝 하셔가지고 음영을 도저히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컬러로 한 톤으로만 섀도우를 하셔도 그림자 섀도우 같이 부담스럽지 않게 눈만 커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얘만 이렇게 발라도 신기하게 눈만 커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아이라인만 하고 속눈썹만 바르고 레드립만 딱 줄 거예요. 아이라이너는 제가 블랙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얇고 여러분 엄청 선명하게 그릴 수 있어요. 점막만 채워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게 꼬리를 길게는 안 뺄 거고 여러분 그냥 진짜 살짝만. 이거 엄청 얇게 빼지죠? 여러분 진짜 이렇게 빼줘요. 이거를 살짝만 따타치를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뭉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해줬습니다.
원래 사실 진짜 극중 참미조 메이크업은 아이 메이크업이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39 보셨죠? 근데 여기서 끝내기엔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음영을 정말 살짝만 더 줘볼게요. 그러니까 이 팔레트가 진짜 진짜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진짜 두루두루 너무 잘 쓸 수 있는데 무펄 팔레트 중에서는 완전 밝고 완전 진하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밝고 완전 진하고여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는 팔레트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치크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치크는 제가 6호를 선택했어요. 얘가 로즈빛이거든요, 여러분? 로즈빛인데 얘는 뭐 립으로 발라도 될 정도로 색이 엄청 진하고 로즈빛이 예쁘죠? 잘 올라오죠? 이렇게 잘 뭉개져요. 얘를 이렇게 손바닥에 잘 블렌딩을 해주신 다음에 애플색으로 올라오거든요? 사과빛으로 맑게 띄어요. 피부에 올리게 되면 추울 때 올라오는 우리 피부 색깔 있잖아요. 진하기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너무 뒤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앞쪽으로. 이런 로즈빛은 여러분 뭉쳐서 발라도 일부러 약간 치크 아닌 듯하게 그냥 내 피부색 같이 색이 은근히 진하니까 조절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웜이나 쿨이나 다 상관없이 다른 컬러랑 섞어 발랐을 때도 잘 어울리는 컬러고요. 러블리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도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 제가 진짜 1순위로 꼽으라면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레드립을 선택했습니다. 멜로우 레드. 얘는 중앙에 바르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도 너무 예쁜 컬러고 풀립을 해도 진짜 예뻐요. 어느 정도 깔아준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이 1호로 할 건데요. 특이하죠? 자! 참이조는 쉐딩은 좀 쳐줘야 돼.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참이조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참이조 스트 메이크업. 여기서다가 머리를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그럼 저는 옷을 입고 올게요. 두 번째 메이크업은요, 여러분. 무쌍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웜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 살짝 부드러운 아이브로우로 틀만 잡아주신 다음에 얘가 지금 흑발이기 때문에 너무 브라운은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레이 색이 담긴 아이브로우를 선택을 해서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려주세요. 정찬영님이 셋 중에서는 센 편이에요, 아이 메이크업이. 세 분들 중에서는 메이크업이 짙게 보일 수 있어요. 저희 아빠는 이제 서른아홉을 보면서 너무 우셔가지고 혜민이랑 저랑 현이를 막 떠올라진다고 하면서 너무 울었대. 눈물이 많은 양반이라 늘 이렇게 앉아있다가 TV 보다가 살짝 녹잖아. 그럼 그거는 눈물이 들키기 싫은 거야. 부드러운 곡선이 되게 눈썹을 살짝 그려주신 다음에 요게 팔레트가 여러분 진짜 브라운 톤이면서도 정말 어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팔레트잖아요.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요거랑 얘를 섞어서 쓰면 눈썹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눈썹에 컬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에 따라서 볼륨이 있냐 없냐가 또 달라지거든요. 밝은 컬러를 조금 넣어주면 사람이 생콤해지면서 이제 또 봄이잖아요. 이런 밝은 브라운으로 여기 살짝 틀을 벗어나가지고 여기 살짝 넘치게 넘쳐 흐르게 이렇게 살짝 하면서 노즈까지 살짝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눈 앞머리도 살짝 건드려줍니다. 이따 스모키를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다 조화롭게 다 어우러질 거잖아요. 뒤를 살짝 닫아줘요. 사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출근해야 돼요. 귀찮아 죽겠으면. 야 이렇게만 괜찮죠? 이렇게만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하고 그냥 베일드 립 하나 딱 바르고 그냥 출근해도 되고
눈썹의 색깔을 입히고 안 입히고는 또 다르죠. 여기가 더 따뜻하고 사람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 보이면서 되게 말 걸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눈화장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무쌍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루 기법, 이제 연한 순으로 섀도우를 얹어줄 예정이에요. 여러분, 시루떡을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먼저 연한 순으로, 얘가 매트 섀도우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잘 돼요. 얘가 또 막 이렇게 탁한 브라운이 아니고 딱 올렸을 때 생기있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이 어두운 색이 하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게 아이라인 풀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실제로 네케르 브랜드 제품 얘가 전문가분들이 샵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위로 갈수록 손에 힘을 풀면서 풀고 있어요, 지금. 가로로 한번 쫙 갑니다, 연한 색을. 언더에도 똑같이 일단 깔아줄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약간 더 진한 색. 이렇게 눈을 살짝 떠주시고 보일 만큼만 콕 찍어주신 다음에 자기 눈을 떠서 이제 섀도우가 비칠 만큼을 정해주는 거예요. 언더에도 살짝.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딥 브라운 컬러를 쓸 거예요. 중간 컬러를 쓸 건데 제가 네케르 아이라이너에 빠진 게 2mm예요 완전 얇아요. 그래서 꼬리가 완전 쫙 빼져요. 발색이 너무 잘 돼요. 저는 아이라이너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선명하지 않으면 아이라이너 재구매를 안 하거든요. 네케르 게 진짜 선명해요. 미팅 가서 아이라이너를 마켓을 하자길래 제가 꼬리부터 빼봤는데 진짜 꼬리가 완전 짧아져. 꼬리가 진짜 쫙 빠져요. 스모키기 때문에 언더를 또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일단 그려줍니다. 팔레트에서 여기 진한 색이 있어서 너무 좋다 했잖아요. 브러쉬에 물을 살짝 묻히세요, 발색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아이라이너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아까 전에 이 연한 컬러 있죠? 살짝 애교살 라인을 요 메이크업이 어느 메이크업이냐면 그 바에서 손예진님이랑 위스키를 먹다가 나쁜 년아! 이러고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그 씬의 그 메이크업이야. 자, 이렇게 눈화장을 완성을 해줬고요. 노즈 쉐이딩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칙! 이 이리스 카누드가 진짜 뒤집어지게 예뻐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 빵꾸가 뚫리지도 않고요. 너무 앞쪽에 발라주면 너무 소녀소녀하니까 약간 광대를 감싸듯이 발라줄게요, 여러분. 웜분들한테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웜분이면 이리스카 누드는 안 어울리실 분은 전혀 없어요. 뭉침이 없이 고루고루 되게 잘 발리면서 바르면서 파우더리하게 보송해져요. 이렇게 바르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또 힘 때문에 푹푹 하다가 여기 또 싱크홀 내실까봐 덜어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치크 자체가 마무리를 아예 샥 해주는 게 너무 장점이에요. 그래서 한쪽 안 한쪽이 메이크업 완성도가 또 다르죠. 요 치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립에다가 살짝 베이스로 깐 다음에 다른 틴트를 얹으셔도 너무 예뻐요. 뭉개신 다음에 손가락에 다 분배를 좀 해주시고 얹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저처럼.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립을 발라볼 타임인데요. 이거를 톡톡톡톡 하고 발라놓은 것도 요즘 립처럼 표현해주세요, 요거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파우더로 색깔 칠해놓은 느낌인데 브러쉬를 좀 사용해줄게요, 여러분. 1회에서 3회부터는 색깔이 옅다 보니까 여러분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연하게 베이스로 깔아주신 다음에 바로 체스트넛 무스 이 컬러, 약간 칠리 컬러를 중앙에다가
그러면 볼륨이 더 있어 보이면서 두 개가 너무 완전 잘 어울리면서 그래서 칠리에 약간 환장하시는 분들이 두고 못 갈 조합. 로는 이제 장주희님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팔레트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장주희님은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메이크업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쿨톤분들이 정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2호 팔레트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레이 톤이면서 여러분 엄청 진한 섀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믹싱을 하면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고요. 얘도 무펄 섀도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섀도우 팔레트가 굉장히 많지만 이 네케르 섀도우는 다채로운 아이섀도우를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눈썹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그레이 톤으로 제가 그릴 건데 약간 아치형으로 그냥 제 눈썹 나 있는 방향대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제가 브로우 픽싱 젤을 가져왔어요. 투명 젤인데요. 눈썹 나 있는 방향대로 빗어만 줄 거예요. 깔끔해 보이게. 왜냐면 나 있는 방향대로 빗어주면 사람이 인상이 깔끔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인님이 약간 두 친구들만 바라보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로 등장인물 그런 소개를 보면 두 친구들밖에 모른다고 약간 써있거든? 나 언제 스물아홉 됐어? 왜 한숨 쉬냐고. 근데 나 아직도 열아홉 대 얘기한다? 현이랑 혜민이랑. 그 신기한 게 1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잘 안 나요. 그레이 섀도우로 살짝 양조절 하셔가지고 살짝 노즈 앞머리 쪽을 넣어주셔도 콧대가 팍 살아보여요. 그레이 톤이 완전 그림자 색으로 넣어줄 수 있거든요. 주인님이 완전 이목구비가 완전 또렷하셔가지고 그래서 쉐이딩을 무조건 브라운 톤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그레이로 연하게 한 다음에 여러 번 톡 발라서 한다 생각으로 해주시고 베이스 쉐이크. 얘가 완전 분위기 있는 눈매를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 컬러가 사람이 완전 분위기 있어 보여요. 뮤트 핑크 톤인데 톤이 다운된 핑크여가지고 튀지도 않고 사람이 진짜 따뜻해 보이면서 성숙해 보이는 눈매로 연출해줘요. 부어 보이지도 않는 핑크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성숙해 보여요. 컨실러에 그대로 주인님이 애교살이 빵빵한 스타일이셔서 애교살 밑에 그림자를 같은 컬러로 살짝 강조를 해줄게요. 다음에 이 핑크. 이게 핑크 톤이지만 약간 자주빛이고 너무 핑크면 완전 튈 텐데 그것도 아니고 톤 다운된 얘가 완전 다 네 가지 톤이 다 다운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피부톤과 잘 어울리면서 튀지 않아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애교에다가 살짝 얹어주면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약간 사연 있어 보이는 애교까지 이렇게 확장을 좀 해줍니다, 눈매를. 그러면 섀도우만 했는데도 눈이 깊어 보이면서 그윽해 보이죠. 그리고 방금 쓴 그 쿨톤 핑크로 좁은 영역을 터치를 해가면서 컬러감을 좀 나타내줄게요. 시중에 핑크 섀도우들은 굉장히 탁 튀는데 얘는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아이라이너를 해줄 건데요. 3호 브라운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3호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색이 옅진 않고요. 맨 얼굴에도 사실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꼬리를 너무 빼진 않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 딱 이렇게 봤을 때 동공 바로 밑에만 그러면 살짝 칠해주면 눈이 조금 더 확장돼 보이면서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짝 응용을 해서 펄을 딱 몇 알만 얹어볼 거예요, 여러분. 새 친구 다 무펄이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짜란. 자, 이렇게 눈화장을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이게 이 무펄 섀도우 얘가 2호가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여기다가 글리터 아무거나 하나만 딱 얹어주면 진짜 완벽한 눈화장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얘만 보고 아, 얘 핑크가 진짜 너무 진하다. 그래서 아니, 쟤를 어떻게 쓰나 했거든요. 근데 얘를 눈에다가 딱 얹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 네 컬러 중에서 얘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얘가 제일 성숙한 분위기를 좌우해 주는 것 같아요, 얘가. 오늘 베이스가 제가 진짜 원래 쫙쫙 먹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갈라져서 사은품으로 드릴 미스트를 한번 뿌렸더니 아까 베이스보다 광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파데를 다른 거를 바른 건 아니고요. 눈화장 하고 나서 미스트를 뿌려줬습니다. 세 번째로 치크를 무엇을 바를 거냐면 제가 요 치크는 쿨톤분들께 너무 추천하고 싶은 치크인데 베이비 핑크예요. 그래서 컬러를 보여드리면 요런 핑크톤의 치크고요, 여러분. 향도 엄청 좋아. 얘를 양 조절을 좀 해가면서 발라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얘를 진하게 바르면 엄청 러블리해질 수 있고요. 얘를 연하게 바르면 또 엄청 고급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다른 컬러랑 섞어 바르면 또 다른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엄청 연하게 바를 거예요. 저는 오늘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살짝만 발라줄 건데 그래도 카메라에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데일리보다는 좀 더 진하게는 발라줄 예정입니다. 이런 핑크색 블러셔는 웃은 다음에 약간 애플존에 위에 얹어주는 게 예뻐요. 너무 넓지 않게. 이런 게 또 넓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둔해 보일 수가 있어요. 창백해 보이죠, 갑자기 여기가. 창백해 보이면서 화해 보이면서 환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바른 거 가지고 바른 손가락으로 나오냐고 이걸 일단 리뷰도 있다고 하는 쿨톤을 어떻게 바를 거니까 입술을 미리 두드려 주시면 뭔가 좀 번진 듯한 효과를 주면서 바로 립으로 가볼게요. 4호를 바를 건데요. 제가 이거 4호 컬러 진짜 평소에 진짜 잘 바르고 다니거든요. 톡톡톡 여러분 두드려서 바르면 진짜 번진 듯한 약간 진달래색 베일 레이어가 진짜 좋은 게 톡톡톡 두드리면 이렇게 연하게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만 바르면 되게 예쁘죠? 4호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저는 중앙에 어떤 컬러를 바르고 싶냐면요. 5호를 바르잖아요. 사실 4호를 단독으로 바르거나 5호를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데요. 예쁜데요. 그라데이션을 하나야 볼륨도 있어 보이고 제가 좀 꿀조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트로 발라도 예쁜데 저는 주희님 메이크업에서 약간 글로즈를 연출을 해주려고 해요. 투명 글로즈를 여러분 중앙에다만 그럼 또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세 번째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라마 39을 열심히 시청을 하고 29 미올리가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 가지 룩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장주희님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고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격쿨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메이크업이 제 픽.
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메이크업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 있으시다면 어떤 메이크업이 예뻤는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네켈은 마켓 사은품이나 마켓 내용 같은 자세한 내용은 요 영상 뒤편에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꼭 보고 가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올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